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 준비한 종목은 바로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전자재료와 이 발포재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이 업체인데요. 특히 이 PVC 및 고무 발포재를 이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이 국산화한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랜드용 그 브라크립톤 포토레지스트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투자 포인트로 첫 번째 이제 다시 한번 집중할 시기가 온 게 이 국내 대표 이 소부장 업체를 다시 한번 이 주목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 EU 의용 이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지금 현재 이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반도체 이 삼성전자 등과 함께 이 그동안 일본의 이 전격적인 수출 규제에 의해서 오랫동안 이 국산화 노력을 기울여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삼성전자나 그 이 업체들을 통해서 성능 평가에 통과를 했고 이 일부는 지금 양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제조 업체들이 안정적인 이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핵심 소재들을 이 공급처를 다원화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 우리가 동진 세미캠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이 공급 부족에 대해서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지금 현재 일본산 이 포토레지스트 공급난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지금 재고가 국내에 이제 원래 3개월치를 쌓아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3개월 마지노선도 좀 무너지면서 아무래도 이 여전히 일본에서 80% 정도의 이 수입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 반사 이익 기대감 그리고 가격 인상에 대한 조짐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 브라크립톤 이 포토레지스트 분야는 또 이 동진 세미캠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렇게 주가가 10월쯤에 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웨덴 현지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면서. 이 노스볼트라는 이 회사, 2차 전지 이 핵심 소재인 이제 음극재 공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음극재 공급이 이 10년 장기 계약 체결하면서 이게 본격화되면서 실적에 잡히기 시작하면 실적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 차트 통해서 한번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좀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많이 좀 하락을 한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이 밀렸다가 이 최근에 다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 자리를 찾아오는 모습이고 매수가는 이 4만 원 밑에 부근에서는 언제든 모아갈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 이 3만 5천 원 부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우리가 이게 실적이 개선되는 만큼 결국 또 이제 신고가를 향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만 2천 원 부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동진 세미캠에 대한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